현대자동차는 18일 김업조 울산공장장 사장을 노무총괄 담당 부회장으로, 지원사업부장 윤갑한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. 신임 김 부회장은 현대차 툴링센터 이사를 거쳐 선행생기센터 전무, 생산개발총괄본부 부사장, 체코공장장을 거쳐 울산공장 사장을 맡아왔다. 윤 부사장은 생산운영실 이사, 종합생산관리사업부 상무, 울산인사실 상무, 지원사업부 전무를 거쳐 이번에 울산공장장을 맡게 됐다. 한편 윤여철 부회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.